나갔습니다. 아, 찢었어. 꼬질꼬질하고 지금. 진짜 한 3년 됐어. 80년대인데 그 옛날에는 대부분 계약을 하면 종신 계약을 했어요. 신인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버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나왔나 그래서 이제 아끼고 먹고 다 반납하고 대전이란 곳에 클럽에 계약 2개월 계약을 해서 그 대전에 내려왔죠. 부인 전. 네. 근데 뭐 지금 우리 와이프 생일이 다가왔는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고 연습할 때니까. 사모님부터 죽게 안 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에 보면 그 동학사가 있어요. 예, 동학사. 동학사로 이제 거 올라갔죠. 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인두로 찢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보다 뭐 시쓰고 난초 이렇게 치고 맞아, 뭐 맞아, 예, 그런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5천 원이래요. 지지는데 그래서 지져요. 그때 한 5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김소월 씨 쓰는 거보다 이왕이면
하나 실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석에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욕심을 부렸죠. 그리고 이제 은수폭포가 저 위니까 올라갈 때 올 동안에 제가 실을 하나 써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오호. 내려오면서 이제 자 지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불러드릴게요. 그렇죠. 지지 준비를 딱 하더라고요. 오. 이분이. 눈부신. 그러니까 눈부신. 햇살을. 햇살을. 근데 약간의 좀 조금 가사가 틀린데요. 그때 그 실을 제가 써서 선물로 하고 서울에 와서 곡을 붙였죠. 결혼할 때 진짜 고민도 있었다면서요? 진짜 하류계니까 제가. 하류계세요? 반대가 많았죠.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10년 동안 사실. 아, 저 철학 쪽에서. 또 그때는 제가 한 53kg 막 그랬어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무명에 삐쩍 말랐지. 얼굴도 까맣다지. 머리를 또 이렇게 길렀지. 안경 이만한 거 썼지. 노래 불렀어도 부잣집 딸내미도 아니고 집시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방송 나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아유. 인사하러 가면서 와이프하고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세 번을 참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말을 하셔도 세 번을 참는데 세 번이면 내가 일어날 때는 네가 나를 안 따라오면 헤어지자. 이런 각오로 갔죠. 근데 항상 거를 참아야죠. 두 번까지는 진짜 아슬아슬하긴 한데. 권희아 씨는 지금 부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하다가 아버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쪽 결혼할래요? 어휴, 심각해. 야, 이놈 새끼, 아버지가 이렇게 수술하고 너인데 할 소리가 그 소리냐? 아니, 어차피 할 건데요, 뭐.
갔다가 깡패한테 잡혔다? 쓰리고. 어, 쓰리고? 쓰리고. 쓰리고 우리가 나 갑자기 낫는 줄 알았어. 자기 공연장. 자기 공연장? 자신의 어. 공연장. 네. 아우. 쓰리고. 쓰리고. 여자 화장실? 아. 아. 아, 제 언니 같은데 막내? 막내. 막내 맞아요? 치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카페한테 잡혔다. 데이트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야간 없어!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이프, 나이프! 깡패가 아니고 네. 운영하는 연예부장이라고 그러죠. 연예부장이죠. 이런 조폭 같은 사람들 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저한테 출연을 섭외를 왔어요. 출연해달라고요? 네. 근데 제가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로 브루스는 친다고 해도 아, 댄스가 없잖아. 댄스가 없잖아요. 댄스가 제가 먼저 사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제가 불렀던 곡들을 댄스곡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세 곡을. 예, 예. 노래를 딱 하는데 제 음악하고 너무 틀렸던 곡이어가지고 예, 예. 그냥 소식곡도 안 나가버렸어요. 원래 저런 나이트클럽은 선불을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먼저 선불을 주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고 안 나가는